안녕하세요. 차원이 다른 중고차 아차입니다. 이번에 만나볼 모델은요, 링컨 MKS 3.7입니다. 이 차량을 2012년식의 주행거리는 49,000km로 연식 대비 정말 짧은 주행거리 보유하고 있습니다. 엔카 진단받은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요.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볼게요. 탑쪽 보시면 썬루프 있습니다. 전면 유리 볼게요. 전면 유리 깔끔한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본넷 보겠습니다. 쭉 보시면 연식 대비 관리 상태 아주 좋습니다. 다음으로 범퍼 살펴볼게요. 범퍼에 전방 센서 있는 거 확인했습니다. 다음 운전석 앞쪽 휠입니다. 휠 컨디션 좋습니다. 제로 맞췄고요. 5.58mm 65% 이상 남았습니다. 사이드미러 컨디션 좋습니다. 도어 살펴볼게요. 도어 쪽 쭉 보시고 이어서 뒤쪽 휠 보겠습니다. 휠 컨디션 보시면 깔끔한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제로 맞췄고요. 6.86mm 85% 남았습니다. 후면부 보시면 후방 센서 있고요. 테일램프 양쪽 다 깨짐 없고 후방 카메라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한번 보시고 트렁크 내부 확인할게요. 트렁크 내부 공간 보시면 굉장히 넓습니다. 깔끔하게 관리 잘 해주셨네요. 다음 보조석 측면입니다. 뒤쪽 휠 보시면 휠 컨디션 괜찮고요. 다음으로 도어 살펴보겠습니다. 도어 쪽 전반적으로 깔끔한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사이드미러 컨디션 좋고요. 마지막 보조석 앞쪽 휠은 링크 쪽 생활기스 살짝 있습니다. 실내 옵션들 보러 갈게요. 계기판 주행거리 49,354km 확인했습니다. 이어서 핸들 볼게요. 핸들 보시면은 블루투스 있고 크루즈 있습니다. 패드 시프트 들어가 있고요. 보시면 전동 핸들 작동 잘 되는 거 확인했습니다. 이어서 운전석 보조석 전동 시트, 운전석에는 메모리 시트 있는 거 확인했습니다. 다음으로 위쪽 이동해서 보시면은 썬루프 들어가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썬루프 역시나 작동 아주 잘 되는 거 확인했습니다. 앞쪽으로 이동해서 볼게요. ECM 룸미러 있고 블랙박스 있습니다. 다음으로 전면 유리 쪽 보시면 하이패스 들어가 있고요. 내려와서 볼게요. 센터페시아 모니터 있습니다. 그리고 후진기어 넣으면 후방 카메라 잘 들어오는 거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내려와서 볼게요. 이 차량 오토 에어컨 있고요. 듀얼로 조절 가능합니다. 운전석 보조석 열선 통풍 시트 양쪽 동일하게 있습니다. 더 내려와서 보시면 시각잭 이용 가능하고요. 리어 커튼 볼게요. 네, 리어 커튼 작동 잘 되는 거 확인했습니다. 2열로 이동합니다. 2열 이동했습니다. 2열 공간 넓습니다. 시트 볼게요. 가죽 손상 없이 깨끗하고요. 바닥에는 코일 매트 깔려 있습니다. 뒷좌석 열선 시트 이용 가능하고요. 팔걸이 겸 수납 공간 컵홀더 있습니다. 2열도 선루프 개방감 좋습니다. 엔진룸 보러 갈게요. 엔진룸 보겠습니다. 커버 옆쪽으로 컨디션 확인합니다. 쭉 보시면 외관상 누유 보이지 않고요. 엔진 소리 일정합니다. 하부 점검하기 전에 성능 점검 기록부 보고 올게요. 하부 점검 시작하겠습니다. 타이어 보시면 편마모 없고요. 서스펜션 유격 이탈 없습니다. 이어서 반대쪽 편마모 없고 서스펜션 유격 이탈 없습니다. 앞쪽 이동해서 미션이랑 엔진 보겠습니다. 컨디션 쭉 보시면서 성능 점검 기록부도 같이 참고 부탁드리고요. 다음으로 앞 타이어 편마모 없고 등속 조인트부터 찢어짐 없습니다. 반대쪽 편마모 없고 등속 조인트부터 찢어짐 없습니다. 전륜입니다. 하부 점검 마칠게요. 지금까지 링컨 MKS 3.7 살펴봤습니다. 엔카 진단받은 완전 무사고 차량이었고요. 이 차량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하단에 있는 담당자 번호로 연락주세요. 차량 번호 말씀해주시면 더 빠른 상담 가능하고요. 저희 아차에서는 5일간 타보고 서비스 진행하니까 직접 타보시고 결정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차원이 다른 중고차 아차였습니다. 감사합니다.